데뷔 8년 만에 우리 또 이제 카이 씨가 발표하는 솔로 앨범인 만큼 또 감회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아,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사실 방금 전까지 10분 전까지는 떨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아까 형이랑 이제 얘기하고 그쵸. 여기 이제 딱 오니까 기자님들 뵌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고 떨리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엑소 콘서트나 공연에서는 이제 솔로 무대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네. 정식으로 또 솔로 앨범은 처음 발표하는 거라서 네. 어떻게 봐주실지 좀 긴장도 되고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백현이 형이 그쵸, 와줘가지고 그쵸. 또 너무 힘이 와줘야죠. 나고, 네, 또 이제 백현이 형이 올해 밀리언 셀러 기록 세웠잖아요. 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진짜 자랑스럽고 정말 그 기운을 저도 받아가지고 왠지 힘이 많이 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힘내요. 타이틀곡 음. 네. 어떤 곡인가요? 네, 타이틀곡 음은요, 처음 만난 상대에게 끌리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R&B 팝 곡입니다. 아, 너무 네, 좋죠. R&B 팝 곡이고요. 네. 처음 들었을 때, 이러면서 약간 이러는 훅에 저도 꽂혀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 흥얼거렸던 것처럼 네. 진짜 중독성이 강한 곡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래를 듣다 보시면 이제 약간 나른하기도 하지만 강렬한 퍼포먼스도 들어있고요. 그에 반해서 또 갑자기 섹시한 퍼포먼스가 또 나타나는 곡이라 굉장히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어떤 점을 좀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아, 네. 사실 저도 아직 완성본을 안 봐가지고 지금 아,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떨려요, 기자 여러분들. 진짜 너무 떨리는데요. 아, 제가 이제 엑소에서 그 초능력 순간이동이잖아요. 초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솔로 앨범에도 제가 순간이동을 녹여봤습니다. 오우. 왜냐하면 이제 제 근본이잖아요. 저희 그렇죠, 그렇죠. 초능력이 저희의 근본이기 때문에 잊으면 안 돼요. 네. 이번에도 녹여봤는데 옥상, 뭐 도로, 신전 등 다양한 배경을 오가면서 퍼포먼스를 이어가는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와 함께 스타일링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함께 봐주시면 너무